안녕하세요, 욜로초입니다. 드디어 제가 에어팟2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토론토에 살면서 이튼 센터에 가가지고 직접 구매를 했고요. 짠! 에어팟2를 구매를 하려고 갔는데 일단은 무선 충전이 없어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무선 충전이 안 되는 거를 구매를 했고요. 이 금액은 219불입니다. 219불에 택스 포함해서 247.47불 네, 이 정도 주고 샀습니다. 네,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도 계속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불편했거든요. 이 충전 단자에다가 충전 단자에 이어폰을 꽂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했었는데 드디어 에어팟을 사게 됐네요. 일단은 뭐 쓰지 알데기 없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일단은 되게 조그맣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뒤에 라이트닝 케이블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따서 충전을 하는 거겠죠? 일단은 제 폰에 페어링을 한번 연결 오 완료됐고 열면 나오고 열면 나오고 여기에다 끼면 음악이 제대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 닫게 되면 열게 되면 닫게 되면 열면 지금 에어팟은 충전되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충전을 한다면은 여기에 충전 중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하나 끼고 또 하나를 끼면 됐고 만약에 제가 노래를 틀었을 때 노래 음질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또 탭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Hey Siri, Siri가 나옵니다. Hey Siri, Turn up the music. 파우스 되고요. Hey Siri, Next music. 이렇게 해도 넘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편한 거는 탭을 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네요. 탭, 탭. 일단은 아이튠즈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편하고도 많은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어플은 일단은 뭐 포스 하는 거, 뭐 일시 정지 하는 거 아니면은 뭐 넥스트 곡 이러는 게 다일 것 같아요. 다음 곡.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래를 재생 중이고요. 노래를 듣다가 한쪽을 빼면 노래가 멈춥니다. 또 다시 집어넣으면은 일시정지가 풀리고 다시 노래가 재생이 되네요.
그리고 사실 음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에어팟을 끼고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짜잔! 드디어 아이폰 10인 저에게도 노래를 들으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뭐 더 나아진 점은 사실 제가 에어팟 1을 안 써봐서 딱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써보면서 리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어팟 언박싱 리뷰였습니다. 안녕!